알고 있니? 내 친구 몬더기? 산들산들 하니바람 불어오면 깡총깡총 장난꾸러기 키토랑 꼬마 화가 초롱이랑 하하호호 제가 우리 친구 몬더기. 어디야 어디? 강아지였구나. 안녕. 어? 강아지다. 여기서 뭐해? 강아지야! 나한테 놀러 온 거야? 강아지야. 뭐? 뼈다귀를 못 찾겠다고? 아, 냄새가 남아있나? 내가 찾아볼게. 여긴 너무 넓어서 잘 찾아지지가 않네. 하지만 걱정 마. 꼭 찾을 수 있을 거야. 큼지막한 뼈다귀, 구수한 뼈다귀, 보물 같은 뼈다귀, 멍멍이가 땅에 묻었지. 어디다 묻었는지 모른다는 거야? 그래, 우리가 좀 도와주자. 어? 나 어제 강아지 봤는데. 어? 응? 나도 봤어. 어, 나도! 그래? 어디서 봤어? 여기 위! 우리 집 위! 그럼 끼토 집 위에 묻었나 봐. 난 여기 단풍나무 집 앞, 이 앞에서 봤는데? 단풍나무 집 앞, 거기서 묻었을 수도 있겠지. 난 저기 노란 나무 옆에서 봤는데. 응? 노란 나무 옆이라면 어디? 바로 여기야. 근데 여기 있다가 이 바위 뒤로 갔어. 그럼 거기서 묻었을 수도 있겠다. 내가 처음 봤을 땐 내 위에서 내려와서 여기 앞에 꽃밭 뒤에서 땅을 봤어.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강아지가 몬더기 앞으로 내려와서 꽃밭 뒤에 있었다가 노란 나무 옆으로 갔다가 바위 뒤로 갔다가 단풍나무 집 앞으로 갔다가 끼토 집 위로 올라갔다, 그 말이구나. 그래. 알았다. 뼈다귀는 강아지가 다녔던 곳 어딘가에 있어.
여기는 없어. 여기도 없어. 여기도 없어. 여기도 없는 것 같아. 뼈다귀야, 어디니? 도대체 뼈다귀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? 저기 봐! 강아지가 다시 왔어! 뼈다귀다! 뭐라고? 정말? 응? 강아지가 뭐래? 자기 집으로 도로 가져갔던 걸 깜빡했었대. 뭐? 아유, 해파! 야! 심슨이 궁금한 게 있는데. 야! 우리 햄빵이 오늘 유치원 올 때 차는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신호등은 초록불이 맞는지 잘 확인하면서 왔어? 야, 햄빵이 초록불일 때는 손 들고 걷는 거 맞는데 차가 오는 건 어떤 것 같아? 그랬구나. 햄빵아, 그럼 오늘은 힘쌤이랑 밖에 나가서 길 주변을 조심조심 한번 살펴볼까? 야? 조심조심 길 주변을 살펴본다고요? 그래! 왜냐면 야. 길에는 신호등 말고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정말 많거든. 신호등 말고 또 뭐가 있지? 글쎄. 나무랑 음? 꽃? 아니면 어제 봤던 육경? 글쎄. 자, 그럼 우리 얼른 마스크 끼고 밖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볼까? 좋아요. 좋아요.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함께 가요. 다 함께 즐거운 팡TV 넣어라 팡팡. 햄빵아, 잠깐만. 어? 왜요? 신호등을 자세히 봐. 빨간불로 바뀐 거 보이지? 어? 언제 바뀐 거지? 아까는 분명 초록불이었는데. 신호등이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는 급하게 뛰어가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해. 초록불이라고 무작정 뛰면 아주 위험하다고. 우리 깜빡일 땐 멈추기! 햄팡이 꼭꼭 기억할게요. 어? 근데 힘쌤, 이 화살표는 뭐예요? 이 화살표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시야. 응? 화살 표시가 있으면 안전해요? 그럼! 왜요? 화살표가 없는 쪽은 차와 거리가 가깝거든. 그래서 초록불에 길을 건널 때 차가 사람을 못 보고 꽝! 부딪힐 수도 있어. 하지만 화살표 쪽에 서 있으면 이렇게 차와 거리가 멀어서 부딪힐 위험이 줄어드는 거지. 아하, 그런 거였구나. 초록불이다. 길을 건널 땐 왼쪽 오른쪽 살펴보고. 그렇지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? 이렇게 손을 들고 건너요. 햄팡이 건너갑니다. 딩동댕. 힘쌤, 저기 좀 보세요. 햄팡이가 어제 봤던 노란 길이랑 좀 다르게 생겼네. 아, 저건 어린이 보호구역, 옐로존이라고도 해.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이런 자리를 만든 거지. 응? 어떻게 보호해 주는데요? 이렇게 옐로존 위에 서 있으면
운전자의 눈에 더 잘 띄거든. 아, 정말이네. 노란색 길 위에 있으니까 멀리서도 엄청 잘 보여요. 바로 그거야. 그래서 멀리서 달려오던 차들도 이 앞에서는 멈추거나 천천히 움직이게 돼. 이야, 안전하게 길 건너기 성공! 한팡아, 우리 주변엔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표지판들도 아주 많아. 한번 찾아볼까? 네, 좋아요. 어? 팽팡이도 찾았어요. 횡단보도. 우와, 딩동댕. 이건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뜻해. 어? 힘쌤, 그럼 여기 자전거 모양은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? 우와, 우리 햄팡이 제법인데? 바로 그거야. 이 파란색 표지판은 길을 지나다니는 방법을 알려주는 표지판. 그리고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표지판은 위험을 알려주는 거니까 주변을 잘 살피며 길을 걸어야 해. 위험은 노란 바탕에 빨간 테두리. 꼭 기억할게요. 얘들아, 햄팡이는 이제 표지판도 잘 보고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어. 너희들도 길 주변에 어떤 표지판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. 친구들, 오늘도 우리 집 유치원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았나요? 놀았어요. 아, 그리고 친구들,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놀이 함께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. 햄팡이와 힘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요. 그래, 얘들아. 오늘도 우리들의 놀이 꼭 같이 하자. 같이 하자. 우리들의 놀이 함께하는 방법은 먼저 우리 집 유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놀이 안내문을 읽어보고 우리들의 놀이 게시판도 꼭 확인해주세요. 좋아요, 친구들. 자, 친구들, 그럼 우린 오늘, 내일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, 다음 주 월요일은 추석 연휴라서 우리가 못 만나지. 왜요? 만나요, 만나요, 놀아요, 놀아요.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싶나요? 네! 그렇다면 우린 다음 주 추석 연휴에도 계속 만납니다. 좋다, 좋다. 좋아,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몇 시에? 9시 40분. 그렇지, 우리들의 놀이는 끝난다. 아니, 안 끝난다. 어떻게 된다? 계속된다. 시작해요. 자, 우리 햄팡이 누구를 한번 찾아봤구나. 좋다구나. 좋다구나. 내려오나라. 혼자서도 신나게 친구랑도 신나게 매일매일 신나게 놀면 더 멋진 내가 와! 될 거야. 북 너무 잘 친다. 북치기 박치기. 친구들,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. 오늘 끝. 우리 집 유치.